매일 말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루 끊으니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임하실 소망과 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아무런 간절함과 소망이 없이 열망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그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또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일종의 부인병 같은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그 당시의 의술로는 여성이 가진 병을 고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사, 저 의사 만나보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점점 상태는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그 당시 유대 정결법에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따로 격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12년이나 고통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쳤다라는 내용이죠.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새 번역을 보면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고 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왜 이 여자 혼자뿐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침받은 여인처럼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유독 이 여인만 고쳐졌는가 하는 겁니다. 답은요, 간단하죠. 그 치료가 가능했던 두 가지 요소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간절함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아멘. 생각 없이 밀어대는 다른 사람과 이 여인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과 따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다른 사람을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죠.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극복의 도구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음란한 것, 악한 것, 패역한 것, 이런저런 거 많이 있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성경책 못 읽게 하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 혼란한 것들을 여러분은 차단하기 위해 애를 씁니까? 차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차단시키고 몰입해야 하는데 어디에 몰입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믿자가 아닙니다.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밀치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깊이 몰입한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말에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논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타죠. 그럴 때 햇빛에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점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몸을 만지고 밀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유독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유독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이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다는 찬송가가 있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왜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겁니다. 그물을 던진다. 어디? 물에 던지긴 던지는데 어디? 어떤 물? 깊은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이의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다 끝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원해지고 흔쾌해집니까? 그러나
대부분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 괴롭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도 깊고 오묘하기 때문이죠. 12년 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단번에 치료하시는 능력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경험으로 보여지지 않지? 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왜 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행동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27절, 28절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라. 이 여인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몰입합니다. 그 다음에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그런데 반대로 26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유난히 주목하는 분이 계십니다. 혈루병 환자와 같이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절함이 뒤따르는 믿음,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병을 치료받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예배 중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오랫동안 투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병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깨끗이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병,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우울증, 이런 겁니다. 이 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마음의 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혈루증을 고치신 능력이 오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회복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이런저런 오해,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의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간절히 절박하게 사모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그 여인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왜 만졌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고침을 받은 후에 하는 질문이죠. 고침을 받은 사람을 따로 불러세우기 위해 하는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여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땅바닥에 꿇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단번에 고쳐주시는 놀라우신 메시아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겠죠. 또 거기에서 오는 경외감이겠죠. 그렇게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인 여인은 무릎을 털썩 꿇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이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는지어다. 아멘. 여인아 이렇게 안 하고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 딸이라 부르시는 것 다른 차원이죠. 병원을 가도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과 내가 병을 고친 것과 의사와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차이입니다. 내 병을 진단해 주신 의사 선생님 나중에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 병이 어느 병원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내 병을 고쳐주는 전문적인 기술자예요. 그러니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고침받는 능력을 매개로 해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능력자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역사를 하겠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 내려놔야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무기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침받은 후에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 안으로 어떤 능력? 평화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이라는 말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죠.
구역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이제 너 병도 고쳐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샬롬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샬롬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육신의 병을 고쳤다고 감사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누리는 샬롬, 이 평화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것, 또 하나는 샬롬을 덧입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놓고 오자마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 우리 호두교회가 그 열두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들이 모인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는 기도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신음하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 호두교회를 방문하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프고 상처받아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ADN가 드러나는 것, 주님의 샬롬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힘을 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 그분의 샬롬으로 덧입고 살아가야 할 이유, 인간의 어떤 공격으로 무너질 수 없는 하늘 샬롬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호두교회 교인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혈루병을 해결하려던 여인과 같이 애쓰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번 드리는 이 예배,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들려지는 이 말씀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첫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랜 시간 절망의 상태에 빠져 38년 된 병자처럼 이제는 나는 해결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꽉 차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능력자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무력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내가 만든 그 무기 다 내려놓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주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무기를 가지고 참으로 승리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샬롬 안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를 밀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